큐카드 버리겠습니다. 이 큐카드 버리겠습니다. 아니, 갖고 가세요, 갖고 가세요. 갖고 가세요. 아니요, 일단 진행을 볼게요. 예, 진행해 보겠습니다. 예, 예. 자, 오늘의 견종은 네네. 말티즈 그리고 핏불테리어인데 자, 먼저 말티즈에 대해서 알아보자면 제가 좋아하는 그 FCI 그룹 9그룹에 속해 있습니다. 그 9그룹에는 뭐 비숑, 시츄, 치와와 그러니까 가정에서 키우기 이제 적합한 소형견들이 속해 있는 그룹인데 일단 뭐 비주얼이 너무 털이 하얗고 좀 예쁘잖아요. 그리고 또 애교가 많아서 사람들이 많이 좀 애정하는 견종 중에 하나인데 말티즈에 대해서 제가 놀라운 사실을 하나 말씀드리자면 역사가 굉장히 깊습니다. 무려 2000년이 넘는 역사를 갖고 있는데 그 기원전 4세기에 우리 이경규 선배님 좋아하시는 그 테스형의 제자 아리스토텔레스 선생님께서 그때 당시에 있던 그 견종들을 다 기록을 해놨어요. 어떤 개가 있었는지. 그래요? 그때 있던 그 개 중에 하나가 카네스 멜리텐세스. 카네스 멜리텐세스. 칼리스 멜리텐세스. 네, 멜리텐세스라고 그게 바로 그 말티즈의 조상격이 되는 그런 강아지예요. 작은 개겠죠? 예예. 예. 하얗고 이렇게 작은 개. 그 왕국에서 키우던. 거기서 이렇게 내려왔구나. 2000년 동안. 그렇습니다. 굉장히 역사가 깊은 강아지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핏불테리어. 핏불테리어는 FCI에 소속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네, FCI에 없어요. 강제 탈퇴당했어요? 아니 탈퇴가 아니라 그 기준에 적합하지가 않아서 FCI에 소속되어 있지 않지만 역사가 짧을 거예요. 네, 이 핏불테리어는 두 가지 견종이 이제 교배가 된 거죠. 그 19세기 영국의 투견 중에 투톱이 있습니다. 투톱. 스탠포드셔 불테리어 그리고 불독. 예, 그 두 개가 이제 만나서 된 강아지고 그리고 핏불에 그 말이 뜻이 핏이 그 투견장 그리고 불이 소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투견 중에서는 정말 알아주는 견종이고 그리고 DNA 자체가 뭔가 그 목표물이 있으면 끝까지 집중을 해서 막 무조건 잡고야만은 그런 강아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아 그래요. 야 쏙쏙쏙 네. 들어오네요. 저 설명 잘해줬어요. 네, 그럼요. 뭐 우리나라에서 흔히 볼 수 없잖아요. 네네네. 자주 볼 수 없잖아요. 그리고 가정에서 키우는 가정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뭐 많이 없죠. 네네. 가정에서 북미 같은 데서는 정말 사람들하고 잘 지내는 핏불, 뭐 스태포셔 테리어 이런 친구들이 있기도 한데 실제로 사람을 공격하거나 또는 사람을 죽였던 그 통계들을 보면은 핏불 테리어들이 좀 많아요. 아하. 네, 실제로 많아요. 근데 괜찮은 핏불들이 진짜 많기는 그래요? 한데 근데 이게 가정집에서 괜찮네. 자, 보자고요? 예. 한번 보시죠. 네. 그렇습니다. 내가 여러 번 얘기를 했잖아. 니네는 모른 척하고 있어라. 아빠, 그러니까 그런 거는 자제를 좀 해줘야 돼. 그러니까 자제를 그러면 자제를 하는데 얘는 그렇게 안 한다고. 안 하려고 했는데 죄송해요. 자꾸 눈물이 나. 어머, 울세요? 왜 엄마까지 울지? 너무 심각한데? 야, 금요일 날 토요일 날 춥네, 또. 말티즈고요. 지금 10살 됐어요. 너무 예쁘고 사랑스러워요. 네. 원래 저 노견되면 실수 많이 해요, 소비안. 쟤 아직도 저 짱짱하네. 오. 반다리는 이제 1년하고 한 달 이제 됐고요. 품종은 핏불 테리어고요. 반다리 앉아.
손! 어이, 착해. 어이, 착해. 어이, 착해. 이쪽 손! 이쪽 손! 어이, 착해. 한들아. 아, 잘했어, 잘했어. 한 번 더 해, 한 번 더 해. 아, 잘했다. 잘했다, 잘했다. 아, 평화로운데요? 그러니까요. 괜찮은데? 제가는 말티즈를 키우고 싶었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근데 또 마침 아는 분께서 가정 분양을 하시고 계셔서 가족한테 설득해가지고 키우게 됐어요. 행복아! 아!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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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말티즈. 말티즈는 뭐, 에이, 몇 마리도 길러도 되죠. 말티즈야 뭐. 처음에는 이제 상의 없이 오빠가 혼자 결정하고서 그 다음에 저희한테 알려줬어요. 내가 그냥 단독 이렇게 해서 한 건데 친구 통해서 데려온 건데 이제 사진 보고 영상 보고 하다가 너무 예뻐 보여서 한순간 그것 때문에 혹해서 데려온 거죠. 아이고, 왜 상의하시지? 원래 불독이나 도사견 새끼들이 너무 예뻐. 새끼들 진짜 예뻐요. 새끼들 너무 예뻐. 사진을 보냈는데 되게 호랑이 같은 무늬를 한 강아지인 거예요. 저는 데리고 와도 행복이처럼 그런 조그만하고 말티즈 이런 강아지인 줄 알았어요. 근데 너무 예상과는 달라서 더욱 많이 걱정이 됐던 것 같아요. 피플테리어라는 얘기 듣고 피플테리어래 하고 인터넷에 쳤는데 맹견에 속한다고. 한 70대 여성이 이웃집 피플테리어에 물려서 오른쪽 다리를 절단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때 한참 TV에서도 막 뉴스에서도 막 시끄럽게 막 나오고 막 그런 때였기 때문에. 반다리는 아기 때 데리고 왔지만 행복이랑 똑같았어요, 크기가. 점점 커가면서 위압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걔가 점점 커가고 눈빛이 틀려지더라고요. 조금 반항기가 있고 고집이 생겼다? 어머나. 일단 행복이를 키우고 있던 입장이어서 잘 어울릴 수 있을까도 굉장히 걱정을 했었고. 저게 저 장난이기는 한데 약간 맹견이란 이미지가 있어서 더 좀 그럼요. 신경이 쓰이실 것 같아요.